네, 이제 많이들 앉아주신 것 같네요. 네, 점심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나요? 네, 식사로 이렇게 배를 든든히 채웠으니 또 다시 스생컨 일정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점심 먹고 좀 졸리실 것 같아서 생컨에서 가장 독하고 자극적인 세션 준비해보았습니다. 난상토론 시간인데요. 올해의 토론의 제목은 젊은이가 말한다입니다. 네. 오! 네, 뭐 지금도 반응도 뜨거운데 그러니까 제목부터 뭔가 약간 뭐 패기, 결기 뭐 이런 말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젊은이라서 뭐 하필 뭐 젊은이기에 가능했던 뭐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가감 없이 풀어주시길 기대해봅니다. 일단 패널로는 알토스 벤처스의 박희은 수석, 소프트뱅크 벤처스의 정지우 이사, 뮤렉스 파트너스의 오지성 파트너를 모셨고요. 사회는 구글의 조윤민 팀장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무대에 올라주실 텐데요. 무대에 올라오시면 이제 따방권이 자동으로 획득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속 시원한 그런 사이다 토론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가 한번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좀 앉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요. 그동안에 제가 안내 하나만 하자면, 자, 계속 이거 명찰 교환을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이거 역에서 이거 되게 발견하면 좀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꼭 반납하시고 기념품 교환해서 가세요. 네, 그럼 다 앉으신 것 같으니까 세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실수로 젊은이가 말한다에 저를 초대해 주신 수월팀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VC 업계의 인싸분들과 함께 제가 토론을 진행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심플로 질문 받기로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20분 정도는 질문, 현장 질문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본인이 속해 있는 벤처 캐피탈 그리고 본인 소개, 그럼 어떤 스테이지에 투자하시는 정도까지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생긴 순으로 가겠습니다. 지성님. 지성님, 네. 왜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렉스 파트너스라는 벤처 캐피탈에서 일하고 있는 오지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스테이지는 구분 없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나 테크 영역 위주로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은 얘기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알토스 벤처스의 박희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거의 비슷한 스테이지, 비슷한 회사들, 성향의 회사들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바일 컨슈먼테크 위주로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우입니다.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프트뱅크 그룹 내에서 벤처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엔터티고요. 그 얼리 투 그로스 스테이지 같이 저희 셋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저희는 그 본사와 관련해서 그 IT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네, 회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토론하기 전에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젊은이가 말한다 해서 뭘 말해야 될까 했는데, 일단 혹시 ATN이라는 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라는 거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그리고 고간지였나요? 혹시 아시는 분? 아, 네. 모르는 사람들도 저희 다 같이 포용하는 젊은이, 사실 젊은이면 다 그걸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라서 사실은 아까 전에 좀 놀랐는데, 아, 네, 그럼 저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토픽은 사실 그런 쪽은 아니고요. VC분들 모셨으니까 펀딩 관련해서 좀 속 시원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구글 직원분들도 뭐 해외에서 많이 오고 이렇게 항상 다니면서 한국의 VC 업계를 설명을 하다 보면은 가장 놀라는 부분이 아, 정부가 지원한 돈이 진짜 많다라는 걸 정말 많이 놀라시거든요. 한 7, 80%가 다 정부 돈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다른 나라랑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위주의 이런 그런 펀드 조성이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과감한 투자를 막 끌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젊은이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네. 혹시 민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답변 주실 분? 지성님부터 할까요? 네. 그 여러 미디어와 업계에서 정부 자금 위주의 그 펀딩 시장이 꼭 좋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 정부 자금 위주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어쨌든 양적 성장 그리고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부터 저희 VC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민간 자금의 유치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 민간 자금은 크게 두 갈래로 봤을 때 재무적 투자자도 있을 거고 전략적 투자자도 있을 텐데요. 사실 재무적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는 일은 저희가 조합을 잘 운영해서 좋은 재무 상품으로서 저희 펀드를 자리매김하면 되는 일이고요. VC가 자생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은 전략적 출자자들의 벤처 생태계의 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많이 얘기하듯이 우리나라에서 벤처 생태계가 회수 측면에서 아직 건전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건강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 회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보면 M&A가 굉장히 적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M&A가 적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M&A가 적은데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느냐가 저희가 집중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M&A가 잘 되려면 M&A를 통해서 성공했던 경험이 시장 내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부족한 이유가 단지 대기업들이 보수적이라서 혹은 스타트업들이 M&A가 될 만큼 성숙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VC가 그만큼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VC가 할 수 있는 일은 스타트업들이 M&A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요건이라던가 스타트업들이 M&A를 됐을 때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길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대기업들이 스스로가 생각하지 못할 때 가장 경험이 많은 중간자로서 매개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M&A 회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나라 전체 벤처 생태계가 앞으로 좋은 선순환 성장을 하려면 지금 정부 자금 위주의 그러니까 머니가 인이 되는 거에는 굉장히 풍족한데 머니가 아웃이 되는 데는 경색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 자금 위주의 펀딩 시장이 큰 문제가 있다고 느끼진 않고 다만 벤처 캐피탈의 노력으로 민간 투자자, 특히 전략적 투자자들의 비중을 높이는데 VC들이 다소 ROI가 낮은 업무라고 생각을 해도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정부가 사실 들어와서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민간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보고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좀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전에 네, 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말씀하신 그 전략적 투자자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민간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것은 사실 VC들도 그들을 하나의 고객으로서 이제 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같이 니즈를 이제 펀드를 저희도 조성을 하면서 민간 자본으로 이제 펀드를 구성했던 경험들을 돌이켜 보면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사업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나 아니면 그 사업 개발을 위한 파트너에 대한 액세서빌리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투자실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공동 투자의 기회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 잠재적인 인수 대상자로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을 원하시는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출자 이후에도 그 전략적 투자자들과 밀접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실제적인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꽤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작게 출자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할까, 이 VC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그 중간에도 시행착오들은 있지만 결국 뭐 펀드 운용 기간 내에 유의미한 사례들이 한두 개씩 나오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밸류로 느껴지시니까 추가적인 출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예 다른 형태로 같이 조인트로 프로젝트 펀드를 만들어 보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 VC로서 이제 주체로서 오는 모인 자리라고 본다면 창업가들도 저희에게 중요한 고객이지만 저희 업에 있어서 저희 LP 또는 SI 그중에서 이제 SI로 역할하시는 분들도 고객으로서 인식하고 그분들의 니즈에 좀 더 집중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은 앞으로 정부 자금 외적으로 저희가 펀드를 키워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에나 뭐 좀 지난 1, 2년 사이에 혹시 민간 기업이 좀 더 출자를 잘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 경우를 보신 적이나 혹시 좋은 사례를 공유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가장 대표적이게 국내에서 액티브하게 하고 계시는 곳이 GS샵인 것 같고요. 저는 되게 처음에는 사실 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도 GS샵이 저렇게 하다 말지 않을까 좀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시간이 쌓이고 그만큼의 경험이 쌓이면서 저곳은 우리가 또 하나의 저희한테 출자자로서도 너무나 좋은 출자자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직접 투자를 할 때도 스타트업들에게 좋은 뭔가 다양한 도움들을 주시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전 모임을 했고 그때 조금 얘기를 나눴던 거를 좀 들어봤을 때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펀드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LP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 거의 그냥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왜 우리가 하는 거랑 이게 다를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LP, GP, 스타트업 이 선순환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냐의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LP분들도 결국은 GP에게 투자를 할 때 원하는 것은 캐피탈 게인인 거고요. GP들도 스타트업한테 투자할 때 원하는 것이 캐피탈 게인이고 스타트업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많은 것들이 있으나 또 하나 중요한 가치는 여기서 캐피탈 게인을 얼마나 만들어내는 것 서로 이해관계인이 온라인이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물론 정부 자금에서 많은 것들을 해주셨으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금이고 이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상으로 어쩌면 이게 적법하게 쓰였고 우리가 원하는 산업군을 부흥시키는 데 쓰였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실제 캐피탈 개인을 얼마나 얻었는지가 중요한 요소들 평가 기준이 아닌 경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조금 꼬이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스타트업 투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인데 실제 회사가 망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정부 자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GP들이 훨씬 더 마음을 졸이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 그 얘기를 나눴을 때도 물론 되게 긍정적인 부분들이 지금까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국내 혹은 해외에서 정말 민간 LP분들을 끌어들이고 그들과 계속해서 소통해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가는 것들을 해야 하고 그것을 이제는 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된 것 같다. 우리나라 전체 스타트업 이코시스템도 커지고 예전에는 그 VC한테 투자해도 돈을 벌 수 없어. 그러니까 뭐 다양한 전략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때에만 그 액션을 했다면 이제는 특히나 2010년, 2011년, 2012년 만들어진 펀드들은 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실제 펀드의 수익도 굉장히 좋고 VC한테 투자했을 때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많은 분들한테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되게 좋은 타이밍으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기가 정말 좋은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펀드 조성을 넘어서 지금 되게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되게 많은 BCG도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각자 VC별로 되게 자기만의 차별화 전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좋은 VC를 나와서 차리신 우리 지성님께서 혹시 VC를 하는 시작하셨으니까 어떤 전략, 뭐 이렇게 새로 만드는 VC가 있다면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조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 너무 좋은 회사였고 행복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이제 새로운 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전략이 있지만 그거 일일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저희의 그 투자 전략입니다. 그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존의 VC들이 주로 취하는 전략의 형태는 어떠한 스테이지에 집중을 하거나 어떠한 섹터에 집중을 하곤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은 펀드별로 주요 투자 산업을 조금 더 상세하게 미리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가령 저희는 두 가지 종류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퍼플 펀드라고 해서 기술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는 펀드, 하나는 웨이브 펀드라고 해서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타겟하는 펀드인데요. 이 각각의 펀드의 주요 테마가 세 개씩 있습니다. 기술 초기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이스포츠, AI, 그리고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디지털 커머스, 핀테크인데요. 여기서 하나 이제 재밌게 볼 만한 사례는 반려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 저희가 이 반려동물을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기 전에 어떠한 VC도 우리는 반려동물을 주 타겟 영역으로 본다고 얘기를 커뮤니케이션 하던 회사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효과가 나왔던 건 첫 번째는 저희가 반려동물 펀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민간 자금,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출자자 중 반려동물 시장에 관심 있는 쪽에서 먼저 저희에게 어프로치를 해주셨고 결국에 그분들이 LP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비단 돈을 모으기 쉬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 분야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앞으로 그룹 전체가 성장의 방향성이 반려동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LP와 시너지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첫 번째 좋았던 점이고요. 두 번째는 산업을 정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인바운드로 딜소싱이 되는 그 양과 질이 그렇지 않은 일반 펀드를 운영할 때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또 이게 또 어떤 선순환 일으키냐 하면 대부분의 애들이 집중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하우스 자체의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지고 그게 다시 좋은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산업을 특정해서 몇 개를 정하고 그것을 위주로 운용하는 펀드가 전체 산업의 성장 사이클과 잘못 맞물리면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각 개별 포트폴리오라든가 아니면 산업을 성장할 때 밸런싱의 차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기존의 VC들이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있을 만한 전략들을 준용하는 건 저에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전략은 저희는 컴펜세이션인데요. 사실 VC가 대부분이 컴펜세이션이 아주 핵심적인 가치가 돼서 돌아가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VC는 딜 바이 딜 컴펜세이션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개별 딜이 아니라 전체 회사가 성과를 맥시마이즈하는 데에는 가끔은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조직 구조나 아니면 주주 구성과도 연관되는 거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는 그 컴펜세이션 이슈에 대해서 천착을 한 면이 있고 그래서 그게 가장 회사 차원에서 좋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저희 내부적으로는 좋게 작용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다른 하우스들이 준용할 수 있다면 나름 재미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려주신 것 같아요. 특정 산업을 하는 거는 정말 되게 전략적인 초이스였던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이걸 하기 전에 난상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계획적이신 분들이어서 저희가 만나 사전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기억에 남았고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특정 산업 뭐 이런 VC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태서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두 분 중에. 저희는 그 미디어상에서 이미 소프트뱅크 그룹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많이 그 언급이 된 바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좀 전에 그 오지성 파트너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문성이라는 키워드는 여전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실 이 펀드 비즈니스가 시간이 호흡이 긴 비즈니스인데 시간이 가면서 무엇이 그 하우스에 쌓여갈 수 있느냐가 꽤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각 개별 투자자들에 대한 그 암묵지뿐만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산업에 대한 이해도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쌓여가면 이제 다른 하우스 대비 그래 적어도 반발짝 빠르게 투자 기회를 얻거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사업가적 관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사업 개발 측면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인볼브를 하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본사의 관계사들이 워낙 많고 그 투자사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해서 상호 간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스트럭처를 짜느냐, 그리고 그것이 투자자와 그 기업가 사이에서 어떻게 잘 합의를 이루어서 회사가 제이컵 커브를 그리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보다 많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희은님도 있으세요? 네, VC의 차별화 전략. 없으면 패스하고 다른 질문 가도 돼요. 패스, 다른 걸로. 패스. 네, 왜냐면 지금 컴펜세이션 얘기 잠깐 하셨는데 VC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사실 그 VC의 포트폴리오나 그 전략에도 영향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랑 미국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알토스에서 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글로벌 VC에서 일하는 방식, 한국 VC에서 일하는 방식이 다른데 투자사랑 파트너 심사역의 권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 주셨었거든요. 네네. 그 차이. 이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요. 그냥 되게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알토스는 조금 뭔가 혼종 상태인 것 같고요. 굳이 말하자면, 근데 네, 좋은 말이네요. 미국에서는 저희가 보면 그 파트너 분들이 실제 펀드레이징도 하지만 직접 실제 딜 소싱을 하고 투자 의사 결정에 굉장히 깊게 인볼브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조금 더 주니어 레벨의 심사형 레벨에서는 실제 오히려 한국에 각각 저희 같은 뭐 연차 연령대 분들보다 훨씬 더 딜에 대한 결정 권한이 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파트너분들이 직접 딜 소싱하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각각의 VC 펀드의 파트너분들 조금 더 펀드레이징에 포커스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 딜을 발굴하고 어느 정도 투자 단계까지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팀장급 레벨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뭐가 장점이라고 하면 조금 더 나이가 많지 않은 단계에서도 많은 회사를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실제로 이 투자에 대한 성과를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네들이 그 딜에 참여한 만큼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내가 진짜 그 정도의 컴펜세이션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투자를 잘하는 것보다 펀드레이징을 잘하는 게 훨씬 더 맞겠다라고 조금 생각하시는 그 좀 젊은 심사역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제가 뭐가 맞다 아니다를 말씀드릴 정도의 그건 없고 그냥 요 정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되게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고 틀린 거는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한 이후에 스타트업들이랑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게 사실 결국에는 ROI를 높이는 거고 벤처 캐피탈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VC분들이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계신데 VC가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줬더니 이렇게 됐었다. 네, 희윤님부터 이번은. 저희는 다른 곳들보다는 투자하고 나서 회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조금 스타트업 쪽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들과 같이 일하는 걸 개인적으로도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든 회사에 그렇게 인볼브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표님은 알아서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대표님은 A부터 Z까지 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진행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저희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요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의 성향에 조금 맞춰서 서포트하는 정도를 조율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생각은 결국 우리는 창업자를 돕는 거고, 그럼 창업자가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거는 회사의 자금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거. 자금이 마르지 않도록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서 혹은 투자를 통해서 외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어쨌건 그러면 저희는 자금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거에 서포트를 하는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고 나쁜 사람이 빠르게 나가고 좋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방향성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대표님은 회사 24시간 이 회사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대표님보다 방향성에 의해서 더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되게 큰 문제고 그 회사는 투자하지 않는 게 맞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저희가 서포트를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자금이나 인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쪽을 좀 더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센 얘기를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근데 그래도 VC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훈님이 네. 하시겠어요? 네. 그 말씀하신 것과 저희도 비슷한 부분이 많고요. 저도 처음 VC 업계에 들어오고 나서를 돌이켜 보면 이게 아주 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관련된 투자사들이 꽤 많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내 우리 회사의 리소스를 또 제 리소스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표님과 주제들은 그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결국 돈 주제, 사람 주제, 그리고 사업 개발 주제에 따라서 회사가 성장하는 시기에 맞춰서 각 주제들을 골고루 논의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회사별로 근데 이제 시급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도 토픽들이 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로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예, 중요하고 시급한 것들 중심으로는 진짜 일주일 동안 같이 붙어서 특정 IR에 대해서 예, 문제를 좀 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대표님 성향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그냥 잘 하고 필요할 때 연락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서 뭐 그런 경우는 존중해 드리고 예,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동적으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라이크를 많이 받은 게 있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받은 거는 한 명만 답변을 할게요. 시간상 클릭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나이를 중시하는 사회인데요. 혹 젊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불쾌했던 경우가 있나요? 그냥 VC 업무를 하시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 말고. 네. 이게 희은이가 자주 하는 얘기라서 희은이한테만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저희가 되게 훈훈하게 이렇게 넘기기로 했어요. 서로 답변을. 네. 이게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어려서 혹은 아니 그리고 제 말투도 사람들이 무시를 잘하게 하는 말투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스타트업이라는 씬이라는 곳에 한 게 제가 24살 때 10년 전인데 그때도 항상 어리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고 10년이 지났는데 또 이런 얘기가 듣고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좀 나아지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때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개별 사례들이 있기는 한데 뭐 그런 불쾌했던 경우들은 꽤 많이 있고 저희 회사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알토스는 저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이어라키를 만들지 않고 되게 많은 책임감과 권한을 주고 있는 곳이라서 선택을 했던 게 사실 내가 나이가 어리다는 거에 대해서 디스어드밴티지를 받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곳을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시장에는 그런 문제가 많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0년 뒤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좀 근데 지금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VC를 시작한 게 이제 5년 전인데요. 5년 전과 지금으로
이랬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잘 못하지만 그래도 아 얘가 좀 진정성을 갖고 그동안 해왔구나 라는 것들을 제 스스로가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생각은 이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이게 똑같은 제가 아쉬웠던 부분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뭐 저 당연히 상대방에게 나이 물어보지 않고요. 당연히 그냥 존댓말로 모든 사람들한테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고요. 그거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 뭐 제가 그런 무시를 당했다고 나도 똑같이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번에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저거 네. 같은 거에 대해서 네, 네. 아, 예. 뭐 무시 당하거나 그런 경험은 저는 뭐 그렇게 기억나는 부분은 없는데 그 최근에 새롭게 조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또 저희 세대보다도 또 한 세대 아래의 분들이 투자자로 조인하시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투자 경력이 많을수록 투자 성공률이 높아질까? 이것은 처음 들어왔을 때 한번 해봤던 생각이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우수한 VC, 성과가 좋은 VC를 뭐 매년 이렇게 발표하는 사이트들을 찾아봤을 때 나이가 이렇게 특정 연령대에 분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나이와의 코릴레이션을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은 했고요. 하지만 다만 조금 최근에 투자 영역 중에 이제 IT 쪽도 많아진 IT가 지난 모바일 이제 개화기 이후에 꽤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로는 그 산업의 변화가 매우 빠르다는 점, 그리고 그 변화가 뭐 소위 말하는 밀레니얼이나 제네레이션 지로부터 촉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연배가 높은 사람보다는 그 그룹에 속한 사람이 좀 더 빠르게 흐름을 캐치하고 그 투자 기회를 발굴해 내는데 더 유리한 경우들도 있어서 오히려 이제는 업계 자체가 자연스럽게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모른다라기보다도 좀 같이 그들을 활용해서 좀 더 좋은 투자 기회를 함께 디파인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보여지고 있다고 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느꼈을 때도 확실히 스타트업계는 그래도 그나마 다 님님하고 저는 오히려 나이가 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다음 질문도 지우님 거에서 사실 제가 지우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 지우님에게 답변을. 네, 11분이나 라이크를 하셨는데 젊은이의 감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열광하는 아이템을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네요. 디소싱으로 가지고 갔을 때 보수적인 시니어, 지윤님이 될 것 같은데요. 보수적인 시니어. 세대 차이로 인해 투자를 못했던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금 저희 회사 분 가셨나요? 여기 계신가? 아, 저 부사장님 계시네요. 예. 네, 그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바로 저렇게 이제 저 주제를 봤을 때 떠오르는 딜이 하나 있긴 합니다. 있는데 그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는 게 결국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 꽤 열린 대화를 해야 되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뭐 회사 경력이 1년 반도 채 안 된 회사에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밀레니얼 세대들 중심으로의 소비 패턴을 보고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3년 뒤에 뭐 어떻게 바뀔지 꼬꾸라질지 뭐 그대로 유지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근데 그때 세대차라기보다도 그런 변화 상황을 매일마다 이제 유튜브를 보고 소셜미디어를 보고 체감을 하고 있는 저와 그렇지 않은 분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투심 때는 이제는 그런 환경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발표 자료를 보여주기보다 직접 콘텐츠 자체를 아예 띄워놓고 한 몇 분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 그런 유저들의 반응들을 펼쳐놓고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필드에 나가서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1번 질문 저 질문에 대해서는 투자를 결국 하긴 했었고 하지만 예, 그런 갭을 좁히기 위한 노력들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 분이 리딩해서 그 역할을 하셨나요? 아니면 중간 분들이 그... 제 생각에 강동석 부사장님께서 블랭크TV 투자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시는 거를 정재 의사님께서 설득을 했다 뭐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공격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은님이요. 다음 질문은 VC계에서 직접 스타트업 창업 및 경험을 한 분이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빈번한데요. 현재 한국 VC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의 성공적 투자의 핵심 요소인지. 그 실제 그게 정말로 제가 그 경험을 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대표님들께서 더 친근하게 생각해 주시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야, 너는 우리 쪽 세계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 주셔서 조금 더 솔직하게 다양한 얘기들을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조금 투자할 때 레퍼런스 체크를 되게 많이 하고 그 사람과 직접 일해본 사람들이 실제 그 사람의 업무를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레퍼런스 체크가 조금 더 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몇 달을 통해서 했을 때 쉬운 부분은 있고요. 스타트업 경험을 했던 사람이 더 잘한다라는 거는 없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의 VC씬이 스타트업 경험을 가진 분이 비율적으로 너무 적고 그래서 그게 좀 바뀌는 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근데 지금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스타트업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건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창업 경험이 없으신 걸로. 네. 아닌 경우인데 어떤 도움을 어떻게 그러면 접근하세요? 이렇게 예. 아, 창업 경험이 없는데 네가 나에게 약간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해오셨는지. 아, 그 저는 준 창업 경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제 뮤렉스라는 VC를 창업을 했고 또 제 와이프가 퍼블리라는 사업을 하고도 있거든요. 퍼블리 애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그 이 준 간접 경험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제가 뮤렉스라는 VC를 설립을 하고 난 뒤와 그 전에 제가 창업가 분들을 대할 때 사실은 그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 전에는 일종의 판단에 더 가까웠다면 지금은 일단 존경 깔고 그 다음에 판단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드리려고 노력하는 지점은 크게는 세 가지인데 그 기본적으로 제 주위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채용을 제가 투자하면 반드시 한 명에서 세 명 정도는 핵심 인력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넥스트 펀딩 전략을 투자가 끝나는 시점과 동시에 시작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일종의 상담소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사실 어떤 창업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기보다 VC 활동을 하면서 많은 기존의 창업가들과 가깝게 지냈다면 그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새롭게 만난 창업가분들에게 투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창업 경험을 가진 분들보다는 분명히 부족할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좀 가벼운 거예요. 개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 궁금합니다. 세 분 다. 지우님부터. 너무 훈훈해요. 네, 희유님부터 그러면. 저는 롤 모델이 막 딱히 있진 않는데요. 그냥 예전부터 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뭐 위인이라고 하기보단 그 리처드 브랜슨 되게 좋아하고요. 리처드 브랜슨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굉장히 일단 괴짜인 사람이고요. 정말 자기 멋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도 되게 좋아했던 포인트 중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의 업이라는 거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야, A라는 업을 하다가 어떻게 B라는 업으로 너는 점프해서 확장을 하니? 라고 하는 지점에 있는 거를 계속해서 도전하고요. 물론 되게 큰 실패도 많이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자체를 그는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 역시 뭐 이른바 빨간 약이랑 파란 약 먹을 때 계속 빨간 약을 먹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조금 틀을 깨는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리처드 브랜슨 제일 좋아합니다.
네, 저도 선뜻 대답을 못한 게 롤모델을 딱히 정해두진 않아서 네, 하지만 그 어떤 식으로 살아갈까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제 관심사가 좀 뚜렷하고 전 비즈니스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게 투자로 이어지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건 그 두 토픽은 늘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가 분들과의 대화도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소속돼 있는 회사에서는 이제 워낙 손정희 회장님이 그 영감을 주는 메시지들을 워낙 외부에 많이 예, 설파를 하시니 그에 대해서도 꽤 많은 생각 정리가 되곤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까지 어떤 롤모델이 딱히 있는 채로 살진 않았는데 제일 많이 귀감이 되는 건 그 워렌 버핏이랑 찰리 민거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했던 것 중에 좋은 투자를 했던 건 물론이거니와 둘이 우애 좋게 몇십 년을 한다는 지점이 아주 저한테는 크게 와닿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주 서한이라 그 주주 경영 간담회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의 언행이 몇십 년째 고스란히 축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변함없이 이어진다는 이 두 가지 지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귀감이 됩니다. 롤모델이 없는 게 특징인 것 같네요. 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필요한 거를 배우면서 네. 젊은이 토픽에 맞는 걸 하나 골랐습니다. 젊은이답게 패기 넘치게 선배 VC나 기존 VC 에코시스템에 답답했던 점. 네, 이번에 지훈님으로 갈까요? 네, 여론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왔어야 됐는데 이거는 그 문제로서 일반화시키긴 좀 힘든 것 같고요. 그 기본적인 관점을 그냥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투자자와 기업가와의 관계에서 가끔 답답하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창업 경험이 없는데 뭐 이렇게 기업가가 저에게 챌린지를 했을 때 어땠냐. 근데 그런 일이 저는 생길 수가 없는 게 투자자로서 창업가에게 뭔가 가르치거나 지식을 나눌 수는 있지만 이런 방향으로 해야 한다라고 뭔가 디렉션을 가르쳐 준 적은 없어서 근데 그런 관계 자체에서는 저는 사실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생각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그게 더 같이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뭐 어떤 일부 뭐 그런 것들에서 클레임을 제가 기업가들로부터 들었을 때 아 그런 부분들은 좀 답답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은 납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네. 그 저는 VC가 사실은 되게 작은 인력으로 움직이고 근데 그 작은 인력에서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뷰를 가지고 디스커션하면 되게 훌륭한 건설적인 토론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경우들에서는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게 아주 오피셜하게 존재하고 첫 번째로 그럼 팀장급이 이 회사들과 만나서 꽤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혼자 준비하고 혼자 고민한 이후에 투심에서 올리고 그다음 올리는 과정에서 그 투심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 회사를 그냥 처음 보고 거기서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뭐랄까 그 한 번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좋은 판단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뭔가 하이어라키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건설적인가 훨씬 더 좋은가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그 젊은이의 패기로서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게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은 다 이제 마치 풍선 효과처럼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있는 거라 단선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답답한 점은 그 너무 개인화돼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가장 답답한 지점입니다. 그 VC가 여타 산업에 비해서 팀십이 가장 없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우스마다 차이는 있을 텐데 그렇게 된 이유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딜바이딜의 보상 구조라든가 아니면 뭐 주식회사형 창투사 구조라든가 아니면 투심의 구조라든가 이제 많은 것들이 결부돼 있을 텐데요. 이 팀십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은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가장 좋은 투자를 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화될수록 집단지성의 힘이 없어지고 집단지성의 힘이 없어지면 하우스에 쌓이는 축적의 힘이라는 것도 약해지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가는 방식은 모든 조직이나 모든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구조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다른 업에 있다가 젊은이로서 이 업으로 왔을 때 가장 답답했던 부분은 이게 굉장히 개인 플레이다라는 지점이었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 곳곳에서 풀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은이라서는 아닌 것 같고 사실 말씀 주신 게 좀 기존에 다 좀 이슈가 있었던 것들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태 펀드 비중이 높은 펀드의 경우는 리스크 테이킹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무리한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자, 지성님에게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무리한 회수를 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이건 좀 생각을 해보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질문 먼저 하고 다시. 네, 다른 질문 할게요. 네. 사실 다른 질문들이 약간 이런 거예요. 이쁘고 잘생겼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 중에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저희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가 구주 엑싯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했었거든요. 네, 지우님이나 희은님이 지성님 생각하는 동안에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 저는 결국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마켓에서 볼 때는 회사의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줄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바로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효과가 부정적인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것만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게 이제 저희가 좀 논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 창업가가 그런 의논을 해왔을 때 기꺼이 수락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자가 아주 낮은 월급을 받으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벤처 회사라는 것이 리스크가 있고 망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투자자가 이제 그 모더레이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켓과 또 그 다음 라운드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합리적인 소통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리고 그게 통보식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를 거친다면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고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토스는 그런 걸 되게 권장하지 않으셨었나요? 권장까지는 아닌가요? 저희는 너무 그거를 조장한다고 욕을 먹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냥 되게 심플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 대표님들께서 내가 구주를 팔고 싶다, 어느 정도 팔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혹은 그녀가 그 이야기를 하는 지점까지 되게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라는 믿음이 조금 있는 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왜? 라고 묻기 전에 그분들이 오히려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먼저 물어봐 주시고 그때 그분들이 어떤 뭐 뉘앙스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거를 하셨는지 저희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꽤 그냥 많은 부분들은 저희가 그거를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분들이 그냥 심리적인 각각의 안정선, 그러니까 하방을 방어하고 싶은 니즈는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걸 가졌을 때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게 보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사실은 구주를
파시게 되면 조금 더 할인된 단가에 저희가 좋은 가격에 지식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일도 되기 때문에요. 그 회사의 성장을 믿는다면 마다할 이유는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지성이 생각 못 하신 것 같으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그냥 이걸로 그냥 짧게 다들 5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젊은 시각으로 기존 업계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마디 그냥 한 문장씩 하고 끝낼게요. 네. 저는 세대와 관계없이 열심히 배우면서 또 협력하면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분위기를. 저런 사람이 많이 없어져야. 희은님. 저희 내부적으로 이야기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 보니까 경쟁도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 자체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전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되게 뼈를 갈아 넣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경쟁과 서로의 발전이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건데 각 회사가 그 색깔 있는 VC가 되도록 VC들 자생적으로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어디가 무슨 색깔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부분의 VC들이 분명한 색깔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색깔이 됐든 각자 하우스들이 그 색깔이 다채로워질수록 저희 생태계가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해주신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